지금 재산 소유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원고가 2 정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가 8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딱. 예? 네? 아니죠. 재산 분할할 때 명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재산 분할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부가 채무는 없고 다 이제 적극 재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되 이때의 7은 우리 원고입니다. 이때의 7은 우리 원고입니다. 그리고 와우, 승부사요. 네요. 이때의 7은 우리 원고입니다. 그리고 왜 웃으시죠? 아니요,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7대 3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더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왔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중인데, 좀 억울했고요. 그 재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대략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예. 안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도우면서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7을 얘기하지만 7보다는 좀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분이 7까지 하는 건 과한 것 같고요. 그렇죠. 보면. 예. 소송으로 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 5가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거든요. 조정을 하려면 우리가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 남편이 본인도 7대 3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우리도 7대 3 주장을 전략이 해서 와, 이런 전략이 이때 또 7은 있군요. 우리 원고입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7대 3이고. 우리 해리 씨가 7이고 이쪽 3이면 더더욱 이혼을 안 하겠네요. 죽어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도 못 그렇게 되면 보내죠.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7은 우리 원고의 몫이고 테슬라는 저희가 소유하는 것으로. 네. 아, 저희 재산 목록에 지금 테슬라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와우. 포기해야 될 수가 자율주행 포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일단은 이 적극 재산이라는 게 형성된 것이 남편이 노래방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번 재산들이에요. 지금 노래방은 원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노래방을 운영을 그때요? 초창기에도 같이 했어요. 계속 같이 했어요. 같이 절대 했어요. 아니에요. 같이 절대 아닙니다. 했어요. 아닙니다. 진짜 같이 마지막, 했어요. 마지막. 아니야. 초반부터 같이 했어. 맨 무슨 처음에 소리야. 무슨 같이 그건 나는 같이 그 전에 노래 와, 그 여기서 또 자기랑 갑자기 같이 했잖아. 다른 거 직종이 다 그냥 딴데 인정하지 마시고 조금 꿈이지. 천천히 얘기해. 아니, 저도 다른 노래방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다른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맞잖아. 아니지. 처음부터지. 수입원의 대다수는 제가 다번 수입을 받고요. 따로 조금 했어요. 근데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금 아니야. 두 분이 그 노래방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이제 어머니가 하셨고 그 부분을 그 운영을 좀 배워서 제가 직접 차리게 돼서 하게 된그 노래방에서 수입이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 하나 한 번만 네, 잠깐만요. 네, 거기에 대부분의 수입이 제가 된 거고. 저도 했습니다. 저도 이바지 했습니다. 그 남편이 일할 때 저는 제가 육아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다 까먹고 자기만 다 했다고 했을 때는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이혼 각이다.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할때 아내가 육아를 전담한 부분,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인정을 하죠. 절대 무시를 하진 않는데, 제가 일단 돈의 액수로만 따졌을 때는 제가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할을 제 쪽으로 좀 유리하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는 운영을 하라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차려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도망쳐 다녀가지고 겨우겨우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시간 비었을 때는 제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수입은 별로 없었어요. 아니 수입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아니 수입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맞아. 아, 저게 사이다. 진짜 저 말이 맞죠. 그때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쵸. 발생되는 그때 것도 애를 봐줬기 있는데, 때문에 수입도 그럼 생긴 맞아요. 같이 거고. 공동인 거예요. 공동기여. 경제활동에 기여를 틀림없이 했고, 그다음 지금도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고, 이거를 자꾸 뭐,
자기가 벌었다라고 우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 잘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이 돈을 모은 이 기여가 된 사업이 잘 됐을 때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컸었냐? 보통은 이제 그 이른바 시드머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7대 3이라는 게 역전돼서 얘기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도 7대 3 주장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7은 저희입니다.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업종을 같이 운영을 했고 동시에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는 공동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동등한 소유, 네. 그렇죠? 네. 최소 동등한 정도의 기여가 있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나. 7대 3의 7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럼 네. 저희가 양보를 해서 네. 6, 4고 저희가 6, 네. 테슬 포함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5대 5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근데 말씀을 네. 네. 같이 했다. 라고 하면 기본은 그러면 5대5로 하고 5대5에서 저희가 좀 조정해 나왔어요. 나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는 5대5에 전 테슬 가질 거예요. 네. 아... 전 테슬 가질 거예요. 네. 가질 거래. 이 테슬한테 나중에 뭐 우리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네. 살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자동차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와도 너무 늦었어요. 벌써 500번 얘기해가지고. 네. 지난 기일에는 테슬라는 네. 그냥 영상으로 나왔던 차 그 정도에 네. 불과했는데요. 네. 아, 그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제는 거의 네. 목숨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당신은 테슬라 차량과 아내 중 아내를 선택하겠습니까? 테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진짜. 결과는 바로 거짓입니다. 난 자율로 난 다 하는데. 내가 자율 주행만도 못한 거야, 내가 이게? 자율로 내가 국도 끓이는데 나는 진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남편이 앞으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아빠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보다 테슬라를 좋아한다면 나중에 아이는 또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응? 네, 제가 네. 네, 자율주행을 할게요. 그냥. 네. 자율주행을 하겠다고요? 네. 테슬라에 무슨 매력이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자율주행이 엄청나요. 요즘 자율주행 다른 것도 다 근데 자율주행. 다른 자동차로 구입을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아니, 그냥 테슬라가 너무 꼭 그 전 저 테슬라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꼭 그 차여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저는요. 예.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위인 위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저분한테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져버리겠다. 예, 저, 이분이 선택한 제, 위를 저, 예, 전 제가 가질 거고 아, 없애버리겠다는 거구나. 예, 그렇죠. 오기가 생기셨다. 지금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혜리 씨의.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 자동차를. 근데 그냥 나야 테슬라 했을 때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테슬라를 가져가시겠다면 그에 합당하는 어느 정도 재산에서 양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제가 뭐 당연히 다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그 취미 중에 하나인데 괜히 좀 제 그런 취미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냥 이 재산보다는 저의 어떤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아닌가. 아내보다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사실 심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검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냥 그런. 그래서 지금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 뭐 7대 3에서 이제 6대 4 정도로 조금 나와 있고 두 분 사이에서 재산 분할은 5대 5로 해도 정말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피고가 좀 속상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원고도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을 좀 담아두시고